자, 이제 천간했으니까 지지로 와서 보자고요. 이 지지죠. 이건 설명해 줬죠. 처음에 천지와 간지에 대해서 글자 설명할 때 한번 했으니까 한번 그때 한 걸 봐요. 자, 이제 지지를 한자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원래 이 명리학의 학문은 제가 볼 때는 이 계절의 학문이에요. 계절의 학문. 24절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십이지지를 제대로 알아줘야 돼, 한자를. 근데 대개 그냥 외워버려갖고 의미가 없어서 지금부터는 다른 데서 보니까 그 지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자로서의 설명은 글자 자체로 설명하지 않고 명리학 이론으로만 했어요. 이론은 이제 좀 이따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지 글자가 어떻게 왔는지 그거부터 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면 이거 자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자오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그래서 묘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개씩 이렇게 나눠서 자축인 해서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보통 외워요. 이거 뭐 기초니까 다들 외우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글자의 의미를. 그래서 사실 이 지지 천간도 마찬가지지만 한자의 의미를 알면 한자를 그냥 가차해 온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한자를 가차해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왜 가차를 해왔어도 어떤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임계수에서 임자와 계수의 의미가 있듯이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의 의미가 와 이래서 이 글자가 왔구나, 그렇게 되면 이 지지를 공부할 때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오늘은 그 자부터 시작해서 12개 지지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때가 한 시간씩 합니다. 한 글자씩. 원래 쭉 하려면 그놈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서 한 글자씩 하니까 그걸 자기 거로 만드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자수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한자의 의미부터 들어가자고. 자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아는 게 뭐, 아들이죠. 이건 한자 공부할 때 기초라 그러죠. 아들이래요. 물론 이제 자녀를 나눌 땐, 아들과 딸을 나눌 땐 가장 기초로 1번. 이거 자도 뜨가 뜻이 뭐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훈이. 그런데 일반적인 훈하고 그 다음에 명리학으로 들어갈 때 훈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거, 아들을 얘기한다. 그럼 아들에서 유추해석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아들이라 그러지만 아까처럼 자녀를 구분할 때 아들로 가지만 그 외에 이제 다음 단계를 또 뛰어넘어줘야 돼요, 다음 단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한테는 아들이지만 이 우리 아들 딸을 놓고 보면 뭐가 되죠? 자식이 되죠, 자식.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음양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보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자식이 돼요, 자식. 그러니까 자식 그러면 식자를 잘 봐요, 식자. 식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자자에 마음심자가 되어 있습니다. 쉴식이 되어 있는데 자식의 의미예요. 이것도 이제 코자자의 의미. 스스로 자자가 원래 코자자인데, 그 다음에 마음심자. 이거 해석하면 아, 왜 자식이 됐는지 알게 돼요. 자식이라는 뭐 아들 딸 구별 안 하는 전체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개념은 인간한테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해서 유체석을 해주느냐. 이제 우리 흑토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흑토를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인데, 자, 흑토의 의미를 잘 보세요. 내가 누차 얘기했던 흑토의 의미. 일본이 두껍게 내놨는데. 지중에서 지표로 올라오다 그랬어요. 지중에서 지표로. 지중에서 지표라는, 여기 지표의 개념이
이 우리 지구 땅덩어리 얘기해요. 땅덩어리, 그러니까 안에서 위로 올라오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생물. 그러니까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생물을 얘기해요. 뭐 풀도 되고 아니면 저기 물로 가면 뭐가 되죠? 고기도 되죠. 고기. 고기, 알, 새끼, 뭐 동물은 기타 모든 생물의 탄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는 아들에서 자식인데 인간의 자식 외에 모든 자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가면은 이게 이제 명리학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되는데 이건 무슨 아들자 해놓고 가서 뭐 뒤따 설명해놓고 뭐 다음에 명리학 걸 다 뒤 물어보내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글자를 왜 갖고 왔냐.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여기서 뭐가 아직 나오는 자식의 개념에서 또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어떤 게 나오면 아까 1번, 2번 했죠. 그럼 3번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우리 공자, 맹자 이런 거 나오죠. 위대한 스승들을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자자는 시를 얘기해. 시. 시앗. 태두를 얘기합니다. 태두. 이게 이제 명략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자꾸 이제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한 거.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원자, 분자 이럴 때 자가 나오는데 이게 양자물리학 할 때도 자자가 왜 양자물리학을 이 해를 양자에다가 이 자자를 넣는지 그럼 왜 그 자를 넣냐요? 자는 보이지 않는 태생을 얘기합니다. 시초를 얘기해요. 맨 처음에 시작한 거. 그러니까 단계가 발전한 거죠. 아들에서 전체 자식에서 그 다음에 씨가 됐는데 이것이 원 모든 사물의 기초.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사실. 왜 딱 뭐라 시발점이다 이렇게 나서 숫자로 얘기하면 1이 되겠죠. 근데 6이 돼요 또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되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의 가장 씨다 원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리학적 해석은 좀 있다고요. 지금 일단은 이 글자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전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전서부터 행초는 그 뒤로 가고 전서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전서. 그러면 예, 한자의 기원이 보통 4천년, 5천년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전서에 이게 어떻게 나와있냐. 여기서부터 해석해야 그 다음부터 명리학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진 않아요. 원래 한자에서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표시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네모인데 동그라미로 그냥 일단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상형문자에 맨 처음에. 그러면 이 모양하고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거 두 개가 여러분 물론 이거 찾으면요 이 전서랑 이거 찾으면 한 40개 정도 나와요. 40개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다 통용이 되니까 설문에자에서 이 정도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모양입니다. 이게 요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머리야 머리. 예, 머리죠. 요게 몸통이에요. 요게 양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이건 내천자나 이게 아니에요. 원래 머리카락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요게 애기 이제 이거 태어난 애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얘기가 좀 편해요. 태아를 처음에 잉태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자를 잉태의 기준으로 봅니다. 인간의 기준이 있고 자연의 기준이 있어요. 자연의 기준은 자로 보고요. 인간의 기준이 인으로 봐요. 자축인 그러죠? 입춘의 그 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연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인간을 보면 이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게 뭘 것 같아요? 동그라미 제가 일부러 그린 건데 전서에는 없습니다. 그린 거. 네? 여성들이 애를 임신하면 태아가 되면 뭐가 생기죠?
양막이 생긴다, 양막. 양막이라서 애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에요. 잉태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이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 저기 전서 이런 데 보면 이 동그라미 안 그려져 있어요. 막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막은. 제가 그린 거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자, 이 막에 들어가 있는 애기. 태어나지 않은 애기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자로 본 거야, 자로. 그래서 이제 명리학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명리학 전에 일단 요 모양을 구상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글자가 막 들어가면 합성된 글자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요 모양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애가 딱 처음에 잉태됐을 때, 잉태는 이렇게 쓰죠? 잉태. 한자로 이렇게 써요. 잉태라고. 애가 이 엄마, 이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잉태라 그래요. 요게 잉태된 모양이에요, 사실. 그리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글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글자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이 모양이 썼어요. 근데 요런 모양이 나와요. 여기, 원래는 요렇게까지 하는데, 한쪽. 이게 혈자입니다, 혈자. 외로울 혈자. 홀로, 혈혈 단신 그러죠. 왜? 요게 팔 하나만 했어요. 한쪽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전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양쪽 팔이, 요게 양쪽 팔이죠. 그리고 한쪽 팔이 없앴어요. 전서에서. 그래서 외롭다. 홀로 이런 뜻이, 홀로. 혼자서. 둘이, 팔이 둘이 있는 게 하나를 잘라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혈혈 단신 그럴 때 이 혈자, 외로울 혈자. 그리고 합성됐을 때, 우리 독도 그럴 때 그 홀로 독자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는 이 글자가 아니에요. 그다음 아들 자자입니다. 이건 한 글자로 썼을 때만 이걸 혈자고요. 나머지는 전부 좌측에 있는 거는 합성되면 전부 아들 자자예요. 이거 혈이에요. 또 물론 또 한 요걸 자르고 오른쪽 쓴 골자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글자니까 혈자는 우리가 쓰니까 쓰고요. 그다음에 자, 이걸 없앴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또 양쪽 팔을 다 없앴어. 그럼 뭘 것 같아요? 양쪽 팔을 다 없앴습니다. 추측으로 가보는 거야? 류 자가 돼, 류. 완료 그럴 때. 끝날 류 자입니다. 끝날 류. 완료 이렇게 들어보셨죠? 완료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양팔을 다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그게 나와요. 머리하고 이 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나온 겁니다. 엄마한테서 발까지 다 놓은 거예요. 그 모양을 이 요자로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자 아니죠. 끝일 요자입니다. 마칠 요자. 요건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한자를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사람 인자 앞에 붙어요. 그러면 이 자자예요. 자세하다 그래. 자세하게 얘기하다 그럴 때 자세할 자자예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세하게. 우리가 자세히 말할 때 이렇게 이 자세할 자자. 이것도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 좌측에 있는 사람 인자인데요. 그게 아들 자자. 아들 자자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의미가 없냐.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자식. 그러면 이 여기 사람 인자는 어른을 얘기해요. 자기보다 조금 어른이. 애한테, 자식한테 뭐를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갓 태어난 애한테.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키우는 것도 그래서 가르칠 때, 자식을 가르칠 때, 이건, 자, 요것도 잘해요. 자식을 가르치다. 우리가 가리키다와 가르치다가 있죠. 이거 한자 하면 우리말을 좀 잘해야 돼요. 이거는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 가르치다요. 가르치다, teach, 영어 뭐,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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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이건 가르치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이런 거로 가르치다 할 때 가르치다. 이거 가능하면 우리만인데, 우리, 뭐, 교자라든가 뭐 할 때, 가능하면 우리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 자식아,
자식한테 교육을 시킬 때 자세하게 알려주다 해서 자자가 나옵니다. 글자 해석할 때 주려고 미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글자 있어요. 이 글자. 글자자 있죠? 글자자. 예. 네. 글자자. 여기, 이렇게 움찜면에다가 아들 자자를 넣습니다. 그것도. 자, 이것도 뭐냐. 움찜면이 들어가면 한자를 해석할 때 이거는 가능하면 임금이 사는 궁궐을 상상하시면 가능하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집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궁궐에 있는 자식? 이것은요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좀 저기 그 임금으로 볼 때는 자기 그 소위 말하면 후손들을 키우는 국가를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갈 자식을 얘기할 거고 왕자들 또 우리 백성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국민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를 위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 때 제가 맨 처음에 그 기역 뭐 쌍격 이런 우리말 할 때 자모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모자. 자모자는 글자의 가장 기초입니다. 제가 이것도 있죠. 기역, 쌍기역, 뭐 크 이런 거 할 때 이게 자모자인데요. 이것 이와 같이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한자라 다 마찬가지. 이런 글자들이 모여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자가 나와요. 이런 건 해석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갈라 그러냐? 이렇게 되면 이 글자 자의 아들 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명리학적인 해석도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글자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나서 자 그럼 명리학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죠. 1차원적인 거는 글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딱 자자가 오면은 이제 천천히 쓸게요. 이제 소위 말하면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 올바르게 썼어요. 올바르게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명리학적인 의미로 가겠습니다. 명리학적인 의미. 아까 이제 표시를 하고 북쪽에다가 줬죠. 자자를. 그죠? 자, 이제부터 명리학적인 의미의 자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절. 절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꼭 알아야 될 기본이에요, 이게. 자, 그럼 왜 명리학에서 시간과 계절과 이런 것을 갈 때 자를 맨 위에다 놨냐 이거죠. 북쪽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띠를 얘기하죠. 무슨 띠라 그래요, 이거? 쥐띠라 그러죠. 그럼 쥐띠는 알아요, 우리가 쥐띠는. 자, 근데 왜 쥐띠라 그랬는지? 이유도 있어요. 일단은 쥐띠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할 때 우리가 띠를 얘기하니까 쥐띠부터 시작할게요. 자, 쥐띠는 이제 원래 자칙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할 때 서호토 용사마 양원 개견시전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거 24절기하고 이거 외우는데 제가 10분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제가 100% 사시는 거예요. 100%라는 이유가 있어요. 99.99도 아니고 100%예요. 10분 안에 끝난다는. 이거 할 때 우리는 뭐 자칙 임묘 진사오면 신유술 이건 금방 뭐 2초 안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하라 그러면. 근데 자 이게 원래 무슨 쥐라 그랬죠. 쥐 한자가 어렵다고 해서 막 피하는데 사실은 천천히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 모양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쥐 서자예요. 서생원 그러죠? 서생원? 그때 이 쥐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가 어렵다 그래요. 물론 어렵죠, 쓰기는. 근데 이게 쥐 모양입니다. 그대로. 이게 뭐냐면 쥐 대가리. 저는 이제 그 동물들 저기는 짐승들 대가리라 그래요. 쥐 대가리하고 몸, 대가리하고 몸집을 보여줘, 이게. 하나로. 근데 요건 뭐예요? 손톱, 발톱? 손발이죠? 쥐, 쥐. 그죠? 쥐는 앞발이 애가 쥐가 나오면 몇 개라 그랬죠? 네 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뒷발이 다섯 개라 그래요. 나중에 다섯 개로 변한다 그러는데 그걸 그래갖고 뭐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이고 숫자 할 때. 자 쥐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꼬리입니다. 꼬리. 이런 건 글자도 아니야 사실. 그냥 야 한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쥐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쥐라는 개념만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건 혼자 연습하셔도 돼요. 한자 공부할 때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이게 G입니다. 자, 그러면 G의 개념은 띠로만 갖고, 자, 24 절기로 갈 때, 왜 이게 여기다 배치가 됐냐. 자, 절기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자를 먼저 써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한자 공부를 시작하면, 절기는 무조건 한자라는, 절기 자체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입춘도 한자고, 우수도, 내일이, 여기 지금 보니까 내일이 우수대요. 우수도 한자예요. 자, 절기를 보자고, 먼저.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절기를 미리 한자로 알려드릴게요. 요게 대죽자입니다. 대나무 죽자. 머리에 올 때 대나무 죽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글자가 있어요. 요 신백자에다가 요 숟가락 빗자가 들어가요. 숟가락 빗자. 요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릎마디 절자가 들어갑니다. 무릎마디 절.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세 글자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게 계절할 때 절자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차피 이제는 한자로 들어가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흰백자는 아시죠? 흰백자, 하얀, 여기서는 쌀밥을 얘기해요. 쌀밥. 하얀 쌀밥.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는 요거 숟가락 빗자예요. 숟가락. 부수자에서 숟가락 빗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자냐면 흡자, 흡자. 밥 고소할 흡자입니다. 밥 고소할 흡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쌀밥도 별거 아니죠. 우리, 전 60년대 우리 살 때 쌀밥 먹으려고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그랬으니까. 이 옛날 시절 더 하겠죠. 어? 이게 4,000년 전 그때 쌀이나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이 쌀이라는 건 말도 못한 거예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을 얘기해요. 그래서 밥, 쌀밥 냄새, 밥 고소할 흡자에다가 여기다가 무릎마디 절자를 합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즉자입니다. 즉. 곧바로 곧즉자예요. 곧즉자. 냄새 맡고 잽싸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가다.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곧바로 즉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나무 죽자가 왔어요. 자, 이것을 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절이라고. 그럼 왜 이걸 표현했냐? 즉하고 대나무 죽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대나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게 대나무라고 칩니다. 저는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다행히도. 그림 못 그려요. 대나무 여기 마디가 있죠? 그죠? 각 마디. 이거를 이 절자로 넣은 거예요. 대나무 이 절자로. 그러고 나서 계절을 24절기를 나눈 거를, 나눈 그 의미를 절자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기 그러면 우리가 12절을 나눠요. 절, 12절 곱하기 2예요. 각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절기가 됩니다. 절은 12개고, 기가 12개예요. 그래서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디의 의미를 정확히 해서 절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대나무 숫자를 넣어줘서. 그럼 저 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절기를 왜 24절기를 나눴냐. 근데 여기에 자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여기에 뭐가 있죠? 인이 있죠. 인. 자축인. 그죠? 그 다음에 묘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자가 있고 인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시작이다. 자연의 시작. 왜 자연의 시작이냐? 이거는 이제 명리학적 의미로 갑니다. 주역으로 가는데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 우리가 어차피 명리학이라는 음양이죠, 음양. 그럼 음양을 표시할 때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음양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뭐죠? 표시할 때 음이죠. 짝수입니다. 음은 짝수에 두 개죠. 외우기 좋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 음은 두 개입니다. 짝수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뭐죠? 양이죠. 그냥 하나예요. 그게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홀수고 음은 짝수예요.
그래서 음양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요. 여기 이 자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양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나면 이제 쭉 12개를 회전시켜서 알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양이 하나가 딱 시작을 해요. 맨 밑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 개가. 자, 이 자 전해가 뭐죠? 해죠. 해자축이잖아요. 해는 이게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이 여섯 개가 되어 있고, 자, 자에서 양이 시작을 합니다. 양이. 아까 아들, 자, 자식, 그 애가 할 때 잉태된 모양을 보여줬죠? 그게 태예요, 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시작을 했는데, 인간 인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 인은 나온 겁니다. 밖으로. 어? 그리고 이 자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의 시작이라 그래요. 자축, 거기가 자연의 시작입니다. 인서부터가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춘을 나누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고, 여기가 시작이라서 양이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시생이라 그래요. 시생양. 양이 나왔다. 시생양이 아니고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 의미가 나와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많은 게 나옵니다. 이제 명리학의 용어들. 그건 이제 우리 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맨 처음 막 이번에 저기 천간 지지에 올 때 이거 이제 뜻을 놓고 다 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자의 기본을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왜 이게 시작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월이죠? 아시는 월수가? 네? 자, 음력, 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우리가 보통 양력으로 하죠. 그죠? 원래는 옛날에 음력이었겠죠. 근데 이제 양력으로 와서, 양력으로는 이게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자, 그럼 12월이고, 음력으로는 11월입니다. 그냥 저 월부터 시작해요, 월부터. 그 다음에 시간으로 가면 되니까. 자, 음력으로는 11월이고, 양력은 12월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의 시작. 자연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시작하면 우리가 입춘이 보통 언제죠? 입춘이? 2월 4일 정도 되죠. 그러면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4, 2월 4일을 2.4로 쓰게 된다. 2월 4일로 보면. 그럼 여기가 인간의 시작이라고 하면 인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여기는 뭐야? 네, 동지. 그래서 동지딸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의미 그래서 씁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씩. 자, 이걸 동지라 그러죠. 동지, 동지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동지딸. 그 다음에 12월을 뭐라 그래요? 12월을, 예, 섣달이요. 우리 노래도 있죠. 동지 섣달. 뭐 그런 노래 있죠? 꽃 본 듯이 날 좀 보자. 난 보도 뭐 별거 아닌데. 근데 그 노래 있죠? 동지 섣달입니다. 자, 섣달. 섣달. 이렇게 다 섣달이랑만 자꾸 흘렸으니까 안 되겠다. 습관이 돼갖고. 우리말이니까 똑바로 써줘야지. 자, 동지 섣달이요. 자, 음력으로는 11월이라고 그랬고, 양력으로는 12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새는 이거 24절기 할 때 양력으로 가죠. 그죠? 음력으로 안 하고. 그런데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더 할까? 1월달은 뭐라 그래요, 우리말, 여기 할 때? 섣달까지, 동지 섣달? 그렇죠. 정월 대보는 걸 정월이죠. 이거 1월은 정월이라 그래요.
또 정오는 발을 정자씁니다 이렇게. 정오를. 자, 여기까지는 우리 거니까, 우리 이 정도 공부할 때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동이 섰다는. 동이 섰달, 정월 초하루 뭐 이럴 때. 자, 이러면, 이거 됐어요. 여기서, 지금, 시간의 개념으로 가면, 두 가지로 보통 하죠. 옛날에는 뭐, 이거를, 자시를 11시부터 1시, 01시, 이렇게 갖고, 지금은 이거를 뭐로 합니다.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이렇게 가죠. 이렇게, 보통. 근데 이걸 다 쓰니까, 30분, 요거 개념을. 자, 이 시간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뭐, 야자신이 뭐 이런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그, 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왜 이 개념을 맨 꼭대기 나냐, 꼭대기. 북쪽에. 자, 북쪽의 개념을 놓고 시작의 개념을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연이 시작한대요, 자연이. 자, 자연의 시작도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 다 아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 찬짜면. 자연을 씁니다, 자연. 자, 이건 뭐 한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한자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자연이라고. 자연이라고 쓰는데. 자, 이 자자가 무슨 자자냐, 이거예요. 스스로 자자라고 그러죠. 이건 부사예요, 스스로는. 이거는 명사로 코입니다, 코. 코 자자예요, 코 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는 스스로라는 거는 우리가 자기 그럴 때 뭐 이렇게 스스로 이런 부사를 쓰지만, 이거는 명사로 꼭 코로 알아두세요. 코. 코 모양입니다, 이게. 전설을 보면 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코 자자가 왜 나오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에서. 이 코 자자가 나오면,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저 편하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애가 나옵니다. 자, 애가 이렇게 태어날 때 뭐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나오죠. 근데 머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숨 쉬려고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가 비롯하다 이런 뜻이에요. 코 자자가. 그래서 이곳을 이제 글자를 볼 때 로부터라고 나 뭐뭐 로부터 뭐뭐 로부터로 나와 이게. 그리고 저 자 A G B 이런데 한자에서 그 한문 공부할 때 자 A G B 그러면 from 영어로 from A to B 그래. A에서 B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가 원래 로부터로 나와요. 비롯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롯하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인간의 코로 얘기해서 비롯하다고 나왔지만 여기다가 왜 자연이라는 어휘를 자연이라고 썼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반대가 뭐죠? 상대말이 인공의 인공. 그죠?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형태적으로는 애가 나오는 모양을 보여줬지만 이 뜻은 상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형이 상학적으로. 그러면 이 연자가 어떻게 나는지 연자를 보면 더 재밌어요. 왜 자연이 된? 그래서 이게 자가 자연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자는 자연이고 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개념을 보는 거예요. 연자를 보세요. 이게 이것이 이제 이 연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다음에 하실 때 다른 공부할 때 되게 편한데 한자 공부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썼죠 여기. 이게 돼 있죠.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 그래서 고기육자 이렇게 돼 있죠. 단월자는 낀다 그랬고 고기육자 붙인다 그랬어요. 제가 이를 월화수목금토 할 때. 자, 이게 이렇게 45도를 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고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개견자를 넣습니다. 개견자를. 요거 무슨 글자냐면 개고기 연자예요. 개고기. 개, 고기, 연, 자입니다, 연. 이건, 예, 저기에 나와 있어요. 자전에는 잘 안, 자전에 안 나와 있고, 한 8만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모 자로. 개, 고기, 연, 자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뭐예요? 불화죠? 자, 저는 어릴 때, 이게, 이, 강의 시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개를 잡을 때,
어떻게 개를 잡았냐면, 제가 꼬마 시절에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 개를 잡기 위해서 옆에 이제 불을 지필 준비하고요. 장작이랑 뭐 때울 준비하고, 옆에 볼대를 세웁니다. 볼대. 그리고 위에다가 쇠사슬을 이렇게 얹어요. 걸어요. 개사슬을. 그 개를 이렇게 묶습니다. 개 대가리를 밑으로 처박든지 해야 되지. 어른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쫙 태워요. 개를. 옛날 개고기 먹을 때 그리고 팍 패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개고기는 원래 옛날에 우리 식량이었으니까. 예. 그건 과거로 가면 그러겠죠. 수천 년 전으로 가면. 자, 그래서 개고기는 어떻게 먹는다? 불에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그럴 연자가 나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실제 나와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건 지금 개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가 반려동물인데 한자를 공부할 때 절대 현실로 가면 안 돼요. 수천 년으로 가야 돼. 수천 년. 그래야 이 한자의 의미를 파고 이 코자자 같은 경우 그래야 이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의미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처음부터 우주가 나오듯이 발생했던 그러한 인간이 나오듯이 자연이 잉태되는 모양, 자연이 맨 처음에 나오는, 맨 처음에 우리 이 지구가 막 형성되고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 자자를 코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자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2지지 12개를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을 자연의 시작이라는 자는 의미를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 이것은 모든 생물의 인데 이것이 자연의 전체, 우리 자연의 시작이었다. 이러면 이 글자의 의미를 알게 되어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명령에서 나오는 거 있죠. 뭘 더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자, 북쪽이죠? 이제 쭉 방향으로 갈게요. 북자입니다. 그죠? 북쪽은 색깔이 뭐죠? 네, 흑색입니다. 그러면 흑자를 써요. 자, 그럼 일단 두 가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북쪽이 숫자로 뭐죠? 숫자로? 자가? 6이죠. 1은 뭐예요? 해죠. 해가, 해수가 1이고, 자가 6입니다. 이런 걸 이제 그냥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그려도 하겠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6이다. 숫자는 6이다. 또, 거기서 뭐 더, 명령에서 더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예? 네? 물이죠.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럼 이제 물을 깠어요. 또, 아시는 거 다 한번 해보세요. 쥐는 아까 했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겨울이 있죠, 겨울. 그죠? 동이 있죠, 동. 가장 기초예요. 이제 생기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이 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얼어 가는 과정. 자, 그러면 이건 다 한자로 써요. 동자도.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죠, 동이라고. 근데 이것도 합성된 거예요. 여기 얼음빙자고. 이거 위에 거는 뒤처적으로 치자입니다. 자모자에서. 부수자에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동은 얼음이 오는 맨 마지막 계절이다. 그래서 지초적으로 치자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하겠지만. 자, 겨울이에요. 또 아시는 게 뭐 있어요? 겨울 말고. 한참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명리학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여기 또 더 아시는 거 없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예? 왕지. 예, 왕지. 그게 왕지가 되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야. 왕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왕지도 되지만 태지도, 절태. 12 운송에서 태지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왕지와 태지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묵이라 그래, 묵. 먹묵. 그래서 묵지라 그래요, 묵지. 묵. 검정색이라 그러죠? 남쪽하고 북쪽에 이거는 또 먹이라 그래갖고 먹묵자를 씁니다. 거무룩자에 북도자가 들어가요. 묵, 먹묵. 우리가 먹, 벼루 갈고 그러는 먹 있죠? 그 먹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묵지라 그래요. 묵지를 써서 묵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다 목이 목 색깔이 검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명략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외에 또 더 있나요? 아시는 것만 있어요. 아시는 거. 그래 같이 외울 수 있어요.